세월호 참사 18일째입니다. 전국의 시민들이 슬픔과 염원이 담긴 촛불을 들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세월호 촛불 시민 모임이 추모 촛불 문화제와 침묵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도 촛불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세월호 촛불 시민 모임의 최진미 집행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현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정확히 네. 어디 계신 건가요? 청계광장 소라탑 옆입니다. 아하, 그러면 추모제는 네. 6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예, 세월호 시민 촛불은 6시부터고요. 네? 앞서서 4시부터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예, 촛불을 이미 들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촛불이 과거와는 또 다른 또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느낌도 있는데요. 현장 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들 예, 뭐 오시는 분들, 분노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들이 외친 구호가 참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네? 부모님들 울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부모님들 울지 마세요. 아까 네. 4시부터는 뭐 청소년들이 나와서 이런 행사를 네. 진행을 했다고 들었는데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나오셨다고들 말씀들 하시나요? 대체로는 이런 참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번에는 해야 된다. 음흠. 박근혜 정부가 정말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들 많이 내신다는 말씀. 네. 아하, 근데 어때요? 그 나오시는 분들이 고등학생, 뭐 또 주부. 또 뭐 네. 직장인 다양한가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네, 네.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 특히 정말 어린 아이들 손붙잡고 나오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하, 아무래도 네. 부모님 네. 입장에서 제일 답답하셔서 그런가 봐요. 예, 네, 예. 네. 아마 아이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늘 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네, 슬퍼하고 이런 마음 같이 나누려고 온 것 같아요. 네. 아까 청소년들도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소년 그러면 정부에 대한 분노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출하거나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기회가 적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발언의 내용은 어때요? 어느 정도로 구체화가 되나요? 깜짝 놀랐는데요. 예. 예, 정부가 초기부터 너무 무능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셔가지고 책임진다고 해놓고 왜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는지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들 4년 후면 특교권 생기는 거고 정말 이렇게 무능한 정권에 투표하지 않겠다. 정치 똑바로 차리자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하는데 어른인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정부도 상당히 뜨끔하겠어요. 아직 네, 어린 학생들이 그런 얘기까지 네. 할 정도면.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행사를 그 평화행진 네. 이런 건데 경찰이 금지한다고 통보했었다가 그거를 네. 법원이 허용하는 또 해프닝도 있었어요. 예, 네, 예. 네. 이게 경찰이 불허한 이유가 뭡니까? 경찰이 불허한 이유는 뭐 주요 도로여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 이런 게 이제 주된 이유였고 예? 저희가 인도로 한 줄로 침묵 행진을 하는데 무슨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뭐 주요 도로에는 인도도 포함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주된 이야기였었고요. 네. 또 저희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더니 이제 법원에서 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신 거죠. 이 사안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 경찰에 인도도 주요 도로다 하면서 못하게 한 거. 저는 어느 농민회에서 걸었던 구호가 참 생각나던데 네? 구조는 등신, 진압은 귀신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아, 참 구조는 등신, 등신 진압은 귀신? 네, 귀신, 예. 네. 아하. 이,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사고 5일째 되던 날 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침묵 그 청와대로 행진을 시작하셨는데 그거 막았잖아요. 네, 네. 그때도 굉장히 빠르게 막았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저희 분노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다들 한 아이라도 구해낼 거다 낼 거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만 봤다가 예.
그날 부모님들 행진을 가로막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 어떻게 아이들은 한 명도 구하지 못하고 저 답답하고 울부짖는 부모님들을 경찰력이 막을 수 있는지 저희는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갔고 근데 이번에 저희도 침묵 행진 그 가족분들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 국민들이 다시 우리가라도 청와대에 침묵으로 그 행진하면서 보여주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네. 그거를 막 막고 금지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 농민의 분들이 내건 구호가 정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는 진압하는데 네. 굉장히 열심이다. 네. 그게 참 답답하다. 너무나 빠르게 그것도. 네. 어떻습니까? 사람 점점 불어나고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예, 많이 모이고 계시고요. 네. 예, 지금 예, 저쪽 어디지? 방통경과 예, 이미 그쪽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런 뭐 언제까지 이런 목소리가 계속될지 그리고 이런 분노의 목소리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세월호 촛불 시민 모임 집행위원회 최지미 간사였습니다.